K96님 사연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중학교 친구들과 피자 드셨다고요? 여중생 때처럼 먹으면서 추억 떠올리고 노셨다고 합니다. 네, 5189님입니다. 친구들 모두가 자리를 잡고 직장이 돼서 만났어요. 서로의 근황 이야기 나누면서 시원한 맥주 한 잔씩 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1022님입니다. 음료와 커피를 시키니까 예쁜 캘리그라피 손글씨를 적은 종이 한 장과 꽃을 함께 주던 취향 저격 카페에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네, 7348님입니다. 아르바이트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소개했어요. 홍보하기 위해서 부스를 꾸미던 중 찍은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네, 조승희님입니다. 운동회 감동, 송정초등학교의 운동회 하이라이트, 릴레이 달리기 중에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 맞춰 걷는 감동을 보내주셨는데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사진입니다. 네, 기장군 일광면사무소에서 후동마을에서 지난 10일 지리산 일원으로 마을에 어르신들 모시고 효도관광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참 잘하셨네요. 네, 해운대구입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해운대구청 열린정원에서 즐거운 공연이 열리고 있다고요. 부산 문화예술단의 공연과 함께 수요일마다 즐거운 무대 즐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부산관광공사입니다. 서부산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낙동강 자전거길을 종주하다, 아름다운 부산의 자전거길 따뜻한 봄날 기분 좋게 달리자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주말 낙동강으로 자전거 여행 떠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대학교입니다. 부산대학교의 탄생 70주년과 사진동아리 사진예술연구회의 60주년 기념해서 특별한 전시회 사진의 재발견전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대학교 로스쿨 모의법정에서는 부산고등법원의 정식 재판을 다루는 캠퍼스 열린법정을 열어서 생생한 실무 교육하셨다고 하는데요. 예비법조인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네, 계속해서 부산대학교 소식인데요. 총동문회의 개교 70주년 기념해서 발전기금 1억 원 전달하셨다고요. 국내를 넘어서 국외로의 세계적 발전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금천구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현대자동차그룹이 기프트카 전달하셨다고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차량 구입비와 창업자금을 전달해 주셨다고 합니다. 중구 부평동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의 따뜻한 소식인데요. 가정의 달 기념해서 어르신 모시고 즐거운 경로잔치 여셨다고요. 네, 일반 음식점 영업자 대상으로 해서요. 식중독 예방위해 위생교육 실시하셨다고 합니다. 손님을 가족처럼 청결하고 맛있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남포동 4개 청년연합회와 회원 간의 친목과 화합도모 위해서요. 봄날 구슬땀 흘리면서 체육대회 즐기셨다고요. 어린이날 소원을 말해봐.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어린이날 기념품을 전달하고 뜻깊은 시간 보내셨다고 영도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회장 하리페 총광장 거리 공연, 식사 대접 초청 가수의 공연까지 다채로운 행사로 즐거웠다고요. 역시 영도구입니다. 영도 봄내산 할매 전설 들으면서 영도에 대해 공부도 하고 보물찾기와 걷기 대회까지 알찬 시간 보냈던 날이었다고 역시 영도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청소년의 진로교육 돕기 위해서 진로교육지원센터 꿈등대가 개소되었다고 합니다. 영도구 축하드립니다.